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지금 이 비디오가 올라갈 때는 아마 랩비엣의 새로운 에피소드가 또 밤에 올라가겠죠? 지난주 있었던 랩비엣 1대1 배틀 리액션 비디오를 또 해보겠습니다. 인상 깊게 보던 두 명의 대결이 있었어요. VB6라는 래퍼와 터니 D라는 래퍼의 그 대결입니다. 저는 이 경연도 꽤나 인상 깊게 봤었어요. 두 사람이 퍼포밍을 했던 곡의 제목은 콩마오라고 이렇게 있고 해석을 해보니까 No Color라고 읽더라고요. 근데 이게 콩마오라고 이렇게 발음을 영어식대로 해보니까 Come on, come on으로 이렇게 들리는 게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명의 래퍼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랩비엣에 각자 나왔을 때 영상들을 보니까 그렇게 인상 깊지는 않았는데 와, 패션 스타일부터 그 바이브나 랩 스타일이나 이런 게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서 진짜 멋있는 래퍼들로 변해서 온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곡의 가사가 이런 댓글 같은 데 보통 많이 보이길래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댓글에 가사가 없어서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댓글의 반응을 보니까 이 두 명의 래퍼를 모두 다 지지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좀 많아서 좀 인상 깊었습니다. 두 명의 래퍼들이 모두 괜찮았다는 거는 두 사람이 좋은 어떤 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라이벌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BB6 vs 토니 D의 Kong Mao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Let's go, come on, come on. The black and white로 옷 입은 것도 인상적이야. 오, 이 래퍼가 BB6죠. 오, 딱 랩 뱉을 때 딱 남성적인 바이브가 느껴져서 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니 코치들 표정이 일부러 카메라가 그렇게 잡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들 그렇게 썩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네. 비트가 되게 좋은 게 약간 미국 옛날 더리 사우스 비트 같아요. 그래서 이 올스쿨적인 바이브는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약간 옛날 릴웨인 음악 듣는 것 같아. 오, 아니 나만 이렇게 들리는 건가? Come on, come on 이렇게 들리잖아. 이거 딱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미국 더리 사우스 음악 같아. 오, 톤이 D 톤 되게 좋은 것 같아. 아, 난 딱 알겠다. 약간 BB6 같은 경우는 좀 거칠고 약간 남성적인 러프한 스타일을 좀 랩에서 뱉는가 하면은 토니 D는 되게 좀 세련되고 절제 있게 뱉네. 확실히 좀 톤이나 플로우만 들었을 때는 확실히 딱 캐릭터가 겹치는 게 없어. 딱 극과 극이야. 스타일리시하다. 랩 플로우가.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들다. 두 래퍼의 저는 플로우적인 느낌은 그냥 외국인 입장에서 들었을 때 둘 다 좋은 것 같아. 오. 오. 솔직히 이 퍼포먼스도 지난주 있었던 퍼포먼스 중에 또 가장 인상 깊게 봐야 될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좀 더, 이게
진짜 좀 힙합의 어떤 그 멋이 좀 잘 살아있다고 해야 되나? 멋있는 것 같아. 이 퍼포먼스도 다시 보니까. 오. 특히나 저는 이런 느낌의 경연이 좋아요. 랩이 딱 반대되는 스타일이잖아. 한 명은 막 되게 막 진짜 막 싸나운 느낌이 확 드는데 한 명은 딱 세련되고 절제있게 탁탁탁 뱉으니까 사실 저는 두 명의 뭐 퍼포먼스나 느낌이 다 좋아. 딱 누가 딱 누가 더 그냥 좋다고 얘기하기에는 저한테는 조금 어려워요. 물론 뭐 제가 좀 더 베트남어를 알고 가사를 이해했다면 뭔가 결과적으로 판가름이 확 날 수도 있는데 그냥 들었을 때는 둘 다 뭐 래핑 스킬이나 느낌이 괜찮은데 사실 이거 비트만 인스트루멘탈만 들었을 때는 아마 제가 며칠 전부터 리액션 비디오 했던 음악들 중에서는 솔직히 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게 힙합 깊게 들으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진짜 옛날 막 릴웨인 초창기 때 막 캐시머니 레코드 시절의 어떤 더리 사우스 바이브? 래퍼들이 랩을 뱉는 느낌 자체가 되게 느낌이 좋은 거야. 사실 제가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개개인별로 다루지 못했던 래퍼들의 퍼포먼스를 이렇게 보고 나니까 와 이런 래퍼들도 되게 잘했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이 무대가 되게 좀 신선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